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 저런 이제 그 변형까지 가게 되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제 이런 변형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이제 손에만 오는 그런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에 오는 그런 관절염입니다. 주로는 이제 그 왼쪽 손이 아프면 오른쪽 손도 같이 아픈 그런 이제 대칭적인 관절염이고요. 손에만 오는 게 아니라 손하고 발하고 모든 이제 전신의 관절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전에 이제 불치병이다. 그다음에 관절을 못 쓰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환자들이 많고요. 또 이제 많은 그 관심과 또 홍보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한 유병률이 한 인구의 0.5%에서부터 1%다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 그 관심 질병 통계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아주 좋은 통계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24만 명 정도 된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고 또 50대에서 60대 중년 그 여성들이 이제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이제 사진에 그 나왔듯이 이렇게 그 어떤 심각성 이런 게 있어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내가 관절이 아프면 류마티스 아닐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심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처음에 이제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든지 저림이 있다든지 이런 증세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뭐 내 손가락이 아프다, 요즘 손이 많이 뻣뻣하다, 뭐 이런 그 증세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손가락에 그 생기는 그 관절염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더 흔한 거는 아마 이제 중년 여성들은 퇴행성 관절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폐경 이후에 손이 뻣뻣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손가락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손에 오는 관절염 중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만큼 많이 오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보시면 이제 손가락 마디 중에서 끝에 마디가 아주 굵어지고 딱딱해지는 어떤 그런 그 관절염인데 주로는 이제 노화 현상 때문에 그렇고요. 관절에 연골이 달아서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손을 보면 맨 끝에 마디가 있고 중간 마디가 있잖아요. 네. 중간 마디 그다음에 손하고 손등하고 굽혀지는 이 중수지 마디 그다음에 손목. 그래서 손 끝에 오는 경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요. 이제 중간 마디 그다음에 중수지 마디 손목에 오는 그런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습니다. 오.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 몸에 어떤 항원이 이제 노출이 되면은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예. 이런 이제 정상적인 그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 있고 외부에서 오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침입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방어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우리 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한데 이 면역 반응의 실수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어떤 기관이 공격이 되는 그런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마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이런 병도 저희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하고 또 갑상선에서도 자가 면역 갑상선 염증도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런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유전이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있으면 혹시 내 자녀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전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을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전병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그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더 높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보다 좀 더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더 많고 가족력 중에서 부모나 형제가 류마티스를 앓으면 류마티스 앓을 그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돼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유전병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들을 보면 지금 담배가 류마티스 관절의 위험 인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어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지나가면 그런 이제 감염에 의해서도 박테리아도 의심이 되고 뭐 어떤 그 바이러스도 의심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주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인자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치주에 오는 염증도 류마티스 관절염의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네요. 예, 이제 치주에 있는 염증 반응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으면 이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뭐 담배라든지 또 이제 치주염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어떤 이상 그 면역 반응이 오게 되면 아까 이제 앞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절 안에 활막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막이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이제 활막 증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관절이 파괴되고 염증이 오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골뼈가 손상되고 주위 인대나 힘줄이 약해지면서 변형이 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변형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손발 마디마디가 좀 쑤시고 아프면 병원을 빨리 가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증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관절염의 증상 이거 알고 계시면 혹시 내가 여기 해당되면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하다. 이게 적어도 한 30분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이제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에 그 부기가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열감이 있을 때 그리고 손발에 어떤 세 곳 이상에 어떤 관절이 붓는 증상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된다. 뭐 그거는 그 어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6주 이상 지속될 때 병원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오면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일단 의사 선생님이 관절을 보고 아픈 관절을 아마 진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픈 관절을 눌러보시고요. 이 관절에 압통이 있습니까? 뭐 혹시 부어있지는 않습니까? 또 열감이 있는지 또 염증이 있으면 붉게 되거든요. 그래서 붉은지 또 관절을 이렇게 쓸 수 없는 어떤 운동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절이 지금 얼마만큼 아픈지에 대해서 질병활성도 검사를 합니다. 아마 이제 병원에 가시면 조금 어려운 그 용어를 쓰는데 다스28이라는 어떤 질병활성도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관절이 몇 개가 부어있는지 관절이 몇 개가 아픈지 그다음에 환자분은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또 염증 수치 뭐 ESR, CRP라는 어떤 염증 수치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모두 모아서 저희 질병활성도라는 걸 평가를 해서 환자가 얼마나 심한 상태에 있는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이제 크게 이제 항염증제나 스테로이드제 또 항류마티스제, 생물학적 제제 이렇게 나뉘고요. 또 약물 치료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류마티스 내과 의사로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약물 치료하는 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몸에 독하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거나 아닌가 이제 겁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제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따라서 치료제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제는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진단이 조기에 좀 내려지는 게 좋고 또 치료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어떤 같은 약을 쓸 경우에 치료의 효과도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변형 엄청 많이 된 사진 봤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약물로 다시 괜찮아지나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우리 몸은 한번 상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로 잘 안 된 경우에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뭐 활막절제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완치가 되긴 하나요? 네. 저는 이제 감히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완치가 안 되는 병이다.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다. 이거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절망적인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치료가 쉽지는 않지만 완치 가능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약물 그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하면은 관해를 유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정말 잘 받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지만 증세가 전혀 없는 상태까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프지 않다 말씀이시죠? 전혀 아프지 않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합병증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은 이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안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 자체에 합병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폐질환이 간질성 폐렴이라는 폐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가 그 많이 항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 환자분들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그 흔하게 돌아가시는 그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염증이 조절이 안 돼서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나 이런 걸 항진되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있는 염증이지만 모든 그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